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 어떤 차종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바로 이 GLS 600 마히바흐 매뉴팩처 이 모델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바로 BMW의 7시리즈 이거 제 차입니다. 이 블루크림 그레이의 블랙, 이 투톤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히바흐가 자그마치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 출고를 지금 다 태울 겁니다, 이제. 자, 마히바흐 S580입니다. S580인데 투톤 작업을 했습니다. 이 투톤 작업은 사실상 2,400만 원 합니다. 2,400인데 요 투톤은 나와서 했다. 나와서 요 보십시오. 정말 이 퀄리티, 여기 코치 라인 보세요. 코치 라인. 여기 보세요. 이 코치 라인. 이 코치 라인 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작업을 코치 라인을 전부 다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 이 마무리 이 광택 작업만을 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바로 이 BMW의 750E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흰색에 이 검정 이 투톤을 했습니다. 코치 라인은 BMW하고 벤츠가 반대입니다. 요 보시면 코치 라인이 BMW는 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오늘의 리뷰는 이 매뉴팩처인데 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마히바흐 S680입니다. 680 허프로 드림카 S680 휠이 다르죠. 휠이 보시면 이 와인잔을 한 와인 포크 힐입니다. 와인 포크 힐. 그리고 덕트 쪽에 보시면 이 크롬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24대 들어왔는데 허프로가 3대 팔았습니다. 3대째입니다. 그리고 국산차죠. 국산차. 허프로는 뭐 국산차 안 파는 줄 아시는데 저 장기 렌트 굉장히 많이 팝니다. 제네시스 신형 GV80입니다. GV80 화이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바로 또 마히바흐 S58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프로가 왜 이렇게 마히바흐 많이 여기 이렇게 팔까? 자, 지금 보시면 GLS 매뉴팩처 이 모델이 지금 현재 보시면 가격이 2억 9,900만 원. 법인 할인으로 하시면 4,700만 원. 그럼 개인이 사면 얼마냐? 개인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되고, 마히바흐 S580 이 모델은 2억 9,500인데 법인으로 사시면 법인 할인이 4,500만 원. 그리고 일반 할인은 별도 문의 주시고요. 요거는 11월 말일 기준인데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S680 12기통. 이 12기통 이 귀한 VVIP 이 모델은 얼마냐면 차량 가격이 자그마치 3억 7,500만 원입니다. 4억 원 돈입니다. 법인이 사시면 6천만 원 할인. 와, 진짜 대단한 가격입니다. 대단한, 웬만한 수입차 한 대 가격을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전문가, S 전문가, 레몬법의 전문가 허프로한테 문의 주시면 상당히 허프로가 깜놀하게, 그리고 팔이라도 뚝 잘라서 조건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바로 이 마히바흐 600 이 매뉴팩처입니다. 정말 이 모델에 이 사연이 에피소드가 너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이 나왔는데 문 있는 부분에 이 도장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인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딜러 사가서 신병을 해가지고 니네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영상 촬영 다 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이 차를 교환을 한 겁니다. 지금 교환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가지고 대표님이 지금 한 달째 이제 차를 못 받고 계셔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완벽한 차를 주는 게 제 임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 교환 처리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애착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바로 전장이 5210, 전폭이 2030, 전고는 1840입니다. 이 매뉴팩처 이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이 투톤 칼라가 나와서 랩핑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칠이 돼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랩핑하고 상세히 보면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이 색상만 옵션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557마력에 74토크, 그리고 48볼트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GLS600은 마이바흐 S580에 들어가는 이 능동형 E-body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E-body 컨트롤이 뭐냐면 앞에 지형을 레이저가 그냥 먼저 잡습니다. 먼저 잡아가지고 지면을 먼저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29개의 고강도 크롬 바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휠 23인치 단조휠입니다. 이 단조휠 제가 알기로는 이 휠 한 개만도 이게 한 500만원 돈 많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휠이 스크라치 안 나게 조심해서 타셔야 되고, 자 지금은 이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전체 PPF를 했습니다. 전체 PPF를 해서 지금 이제 광택하고 광택을 한 번 더 입히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부분입니다. 야 진짜 GLS 이 마이바흐는 정말 타볼 만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레인지로버를 팔고 이 GLS 마이바흐가 할인이 좋아가서 제가 이 버빈플릿으로 차를 구매를 하려고 제가 무단히 노력을 썼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와이프가 집 나가라! 차를 아파트 앞에 다 세워놓든지 회사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집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곧 제가 이 레인지로버 정리를 하고 저도 이 마이바흐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와 시청자 여러분 진짜 탄성밖에 안 나옵니다. 탄성. 야 안에 좀 보십시오. 야 진짜 무지막지하게 디테일합니다. 이 안에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이런 차를 타고 이 밤에 이 드라이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정말 진짜 기가 막힙니다. 뒷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뒷자리도 거의 환상입니다. 환상. 그런데 여기 이 베이지 컬러가 달려 있어서 요거 좀 조심해서, 이 베이지는 요 바닥이 이렇게 베이지라서 좀 조심해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허프로 오늘 디테일샵에 뭐가 나와 있는지 잘 보셨죠? 카카오톡2 매장에도 지금 투톤하고 PPF 작업을 하는 차종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싼 거 이런 고가의 차량을 아무한테나 그냥 산다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놓으시면 허프로가 퍼펙트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S680 이 경주에 사시는 젊은 대표님입니다. 굉장히 젊은 대표님이신데 정말 부러운 대표님이죠. 야, 이 정도 이 차를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업에 성공하셔서 이제 경주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에 계신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허프로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그래서, 아, 제가 내려가야죠. 아니야, 내려오지 마. 허프로 바쁜데 오지 말고. 이 대표님이 또 GLS 마이바흐를 한 대 갖고 계신답니다. 차가 대표님도 한 5대 정도 갖고 계신 걸로 아신데, 나 벤츠 차 있어서 전부 다 작동법 아니까 허프로 그냥 작업이나 말끔하게 해서 그냥 차 보내, 오지 마. 그래서 경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간다는데 왜 못 오게 하는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이바흐 대형 플래시급 차량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허프로한테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프로 지금 쫙 구매 나가고 있죠. 허프로 가운데 직통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건이 안 맞다면 허프로 진짜 맹세코 팔이라도 잘라서 이 조건을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제가 너무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이 생명같이 알고 고객님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